자, 어린이 보호구역 저 너머로 이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려면 유턴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이게 지금 맑은 거야 흐린 거야 이. 이런 날은 역시 동동주의 파주죠. 여기는 파주시 검산동 두 개의 단지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각자 개성이 뚜렷합니다. 둘 다 꼼꼼히 안내해드리죠. 아, 여기 좀 카페가 좀 있네요. 카페, 축산물, 복권, 철물점, 추어탕. 아이고, 도로가 이게 왜 이래. 아이씨. 어휴. 첫 번째 단지입니다. 향은 남서향. 21년 10월에 완공했고요. 크기는 65에서 106평.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토지가는 아래 설명글 참고하시고요. 도시가스 빵빵하게 들어오고 단지 아래는 상가주택 형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도시가스 들어오고. 아이고, 이미 조성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아스팔트를 왜 안 깔았지 바닥에? 아이씨, 단지 조성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아스팔트를 안 깔았을까요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어져 있을까? 아, 안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그럼 여기는 이어져 있을까요? 아, 여기도 안 이어졌어, 안 이어졌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생선가시형 단지 모양입니다. 이렇게 길을 뚝뚝 끊어놨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이거를 길을 계속 돌려야 돼요, 차를. 아무래도 비용 절감 때문이겠죠. 예전에 저쪽에 분양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끝나고 나간 모양입니다. 반대쪽으로 올라가 보면 길이 있을까요? 앞쪽은 막혔고. 아, 네, 올라갈 수 있네요. 양쪽 다 지금 길이 뚝뚝 끊겼어요. 막혔어요. 네. 1차, 2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아까 입구가 또 있던데. 조금 이따 가보겠습니다. 아, 길 좀 닦아놨지 좀. 아, 자, 연결이 돼 있을까요?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마을 버스 한 대 보이네요. 30번. 네. 바로 앞에 카메라 있고. 자, 이 단지는 아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여기는 조금. 네. 여기는 조금 낮습니다. 두 번째 단지입니다. 여기도 남서향. 23년 2월에 완공됐네요. 평균 76에서 122평. 똑같은 계획관리지역 도시가스에 여긴 무려 3층까지 있네요. 아, 무엇보다 가장 재밌는 건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이야, 외제차가 아주 그냥 멋지게 서 있습니다. 단지가 서로 전혀 다릅니다. 남의 집 주차장. 아, 주차장을 굉장히 독특하게 뺐네요. 주차장, 이게 공용 주차장인가? 앞에 울타리가 없고 주차장을 다 이렇게 뺐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네. 입구 아주 시원하게 잘 들어와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언덕도 아까보다는 조금 경사가 낮죠. 네. 주차장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이쪽은.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저 택배차가 계속 따라다니네요. 네, 오늘따라. 그래서 저쪽으로는 시원한 논뷰 좋고요. 아, 여기는 끝났나요? 네. 내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아유, 야, 주차장을 시원하게 뺐다는 건, 주차장을 시원하게 뺐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뭔가 속뜻이 있을 거예요. 그 깊은 속뜻, 바로 에어비앤비용으로 만들었다. 3층까지 있으니까 한 층은 주인 살고, 나머지 두 층 펜시하게 꾸며서 수익형으로 돌리겠다. 실제 검색해보니까요, 잘 운영되고 있긴 하네요. 진짜 수익이 좀 되려나? 지금 이쪽이 마을이고요. 마을 바로 앞쪽에 지금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재보겠습니다. 시작! 학교 전... 아, 2분이 채 안 걸리네요. 지금 학교 앞의 모습인데요. 왼쪽으로는 논이 좀 펼쳐져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안쪽으로 가면 이제 산업단지가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아까 보신 그대로 저쪽에 마을 있고 큰 도로 있습니다.
뭐 유해 시설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네요. 이쪽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잘 되어 있고요. 글쎄요,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검산로 3거리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헤이리 예술마을 방면이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 금촌 시내 방면이죠.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50km 신호 과속 단속 장비 보이네요. 조금 좁습니다만 길이 잘 나 있습니다. 저 앞쪽에 버스 정장이 보이는데 버스가 얼마나 들어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도로가 조금 위험스러운 게 큰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쪽에 공단도 있고 이 주변이 다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네. 검산 초등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 와, 버스 많이 들어오네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요, 여기 길이 없어요. 길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이 마을 바로 앞에 이렇게 카페도 있고 이렇게 윤활유 가게, 어떤 자동차 정비 센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저쪽에 보이는데요, 그 바로 아래 이렇게 구옥들이 혼재해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귀여운 이런 보행자 주의 통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골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마을 뒤쪽으로 오니까 조금 생활 인프라가 조금 보입니다. 아파트 앞에 있는 것들이요. 뭐 치킨집, 뭐 피아노 가게, 뭐 짜장면집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조용합니다. 갑자기 이쪽에는 희한하게 이 두 단지 사이에 약간의 마가 떠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조성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네요. 글쎄요, 공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이제 논도 있고 뒤로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공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소리가 조금 들리네요. 저 아래에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저쪽이 검산초등학교고 그 길 따라 쭉 들어오면 차눔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으로 이제 웅지세무대학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이렇게 공장 창고가 빼곡하죠. 어떻게 보면 저게 파주 곳곳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답사 최우선 과제 교통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왼쪽에 자유로 성동 IC가 보이네요. 10분 6km, 오른쪽엔 설문고속도로 17분 7km. 이 정도 간격이면 훌륭합니다. 또 이 마을은 학세권이 좋아 보이죠? 아까 초등학교 말고 중고등학교는 어디 붙었을까요? 중학교는 위로 올라가네요. 탄현중 11분 5.7km, 고등학교는 문산제일고가 8분 4km입니다만 여긴 비평준화 지역이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아까 조금 아쉬웠던 생활 인프라, 뭐 사실 단독 전원에선 이 정도만 해도 과분하긴 하죠. 그렇다면 대형 인프라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종합병원인 메디인병원 13분 5.6km, 이마트 파주점 14분 6.4km. 이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고려한 전체적인 입지 평점은 이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사랑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